안녕하세요 여러분, 짬짬이쌤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꼬마 친구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묶은 여자친구도 만들고 이렇게 남자친구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환경판 꾸미기 할 때 아이들 많이 필요하지요. 이 아이들 제가 도안을 만들어 봤어요. 머리 따로, 머리 헤어스타일 따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몸통 따로, 그리고 티셔츠는 팔 모양에 따라 조금씩 이게 달라요. 그래서 팔 모양 위로 들고 있는 팔이랑 그리고 바지, 그리고 여자친구들 치마와 요 레이스 붙이는 거, 그리고 신발까지 해서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남자친구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이런 모양도 만들고 또 이런 헤어스타일에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머리 뒷꿈 모양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도록 헤어스타일을 세 가지 종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다 파일로 올려 드릴게요.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도안 모두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통, 이런 팔 모양이 조금 다른 이런 몸통을 만들었어요. 보라색 머리 색깔로 한번 붙여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붙였을 때랑 이렇게 붙였을 때랑 조금 달라요. 머리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린 상태로 붙이는 게 제일 안정감 있고요. 이렇게 살짝 앞뒤가 바뀌면 조금 여기 뒤에 머리 모양도 조금 나와서 이렇게 잘 맞추셔서 이쪽 이렇게 조금 두꺼운 부분이 왼쪽으로 놓이게 해서 붙여주세요. 저는 이 종이는 120g짜리 A4 용지가 있어서 그걸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환경판이나 환경 구성이 하실 거면 180g짜리 종이나 아니면 단면 머메이드지 그 종이로 사용하시면 따로 코팅을 안 해도 이렇게 단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양쪽 끝에 풀칠을 해서 좀 내리는 게 조금 머리 모양이랑 이런 것들 어떻게 눈 모양이랑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이미지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일을 할 때 환경 구성하는 게 제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도안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끝에 리본도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이 리본도 제가 도안에 넣어 드릴게요. 그냥 자르시려면 힘드시니까 이렇게, 아니면 그냥 팔은 진짜 리본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몸통도 지금 이렇게 되면 뭔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손이 살짝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옷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쪽이 남는 게 좀 이상하지요. 지금 이렇게 섰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뒤로 가게. 이렇게 제가 배를 조금 통통하게 그렸더니 잘 안 맞추시면 이렇게
자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아주셔서 일단은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도안이 살짝 이 부분을 조금 길게 그린 것 같아서 이렇게 칼집으로 길다면 이렇게 칼집 내주셔서 이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깨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서 붙여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살짝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이 레이스 부분은 앞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색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조금 그릴 자신이 없어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기에 이렇게 솜씨가 없으시거나 조금 저처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네, 사셔가지고 붙이시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더라고요. 입도 스티커 반절을 동그라미를 반절을 잘라서 이렇게 보라색 양쪽으로 묶은 여자친구 그리고 묶지 않은 친구 묶지 않고 갈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빨간 머리 한 친구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풍선 같은 거 달거나 반 이름 이렇게 달아서 모아도 괜찮을 것 같고 환경 구성에 이용하셔도 되고 뭐 생일판 만들기 그럴 때 아이들 장식으로 여기다가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활용하셔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릴게요. 거기다가 비밀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